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식물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이 식물이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 꽃 피기 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꽃대가 크게 올라와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 네, 잎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이 잎이 잎매까지 깊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리 물갈퀴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바디나물 잎의 특징입니다. 네, 봄에 어린잎가수는 나물로 이용하는데 향가맛이 좋은 고급 나물입니다. 부드러운 잎을 생쌈으로 먹으면 별미입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전호 또는 자화전호라 하고요. 뿌리를 주약재로 쓰는데 맛은 달고 매우며 약간 찬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네, 이 바디나물은 산행을 하다가 한두 뿌리만 캐먹어도 갈증이 없어지고요. 몸에 힘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약초입니다. 깨끗한 산에서 자라고 또 약성이 좋아서 요즘 자생 바디나물은 옛날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바디나물도 줄기를 끊으면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옵니다. 이게 손에 묻으면 아주 끈적끈적합니다. 이 하얀 진이 나오는 식물들은 다 먹을 수 있고요. 몸에 좋습니다. 이 약재에는 허약해진 기력을 크게 올려주는 약초입니다. 몸이 허약하고 무기력할 때 뿌리를 캐서 닭이나 오리백숙에 넣어 고아 먹으면 몸에 힘이 나게 해줍니다.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정력을 증진하는 약초입니다. 네, 이 바디나물은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뚜렷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같은 혈관질환에 효능이 좋습니다. 또한 이 바디나물은 당뇨병의 특효약입니다. 인슐린을 오래 쓴 사람이 아니라면 당뇨 증상이 심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복용하면 치유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 약재입니다. 네, 요즘 이 억세진 잎도 말리거나 덮어서 차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랫배가 찬 사람은 나물로 자주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냉증, 불임증, 빈혈 등 여성 건강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네, 또한 기관지의 점액 분비를 촉진하고 진해와 거담작용이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 천시, 기관지 염증을 다스립니다. 이 바디나물은 최근에 항암 성분을 다량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암 약초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항궤양, 항염증, 항경련작용이 있어서 관절염 등 몸속의 각종 염증과 통증, 알러지에도 효능했습니다. 네, 뿌리를 생즙이나 또는 말려서 차로 꾸준히 이용하면 허약한 체력을 보강하는 데 좋습니다. 기력이 허하거나 무기력 증상, 당뇨, 빈혈 증상을 극복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약재 이용은 말린 뿌리를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다려서 이용하고요. 또 뿌리로 술을 담가 이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바디나물 연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